한의학에서 사용하는 침치료가 양약의 우울증 치료제와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사실을 국내 연구진이 밝혀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최근 다리 수술을 받은 쥐입니다. 미로 위에 뒀더니 벽으로 둘러싸인 어두운 곳으로 몸을 피합니다.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뒤 생기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대표적 증상, 우울과 불안을 잘 보여주는 행동 패턴입니다. 이런 증세가 나타나면 오랜 기간 상담이나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연구팀은 이 쥐에게 한의학에서 화병을 치료할 때 침을 놓는 부위인 소부에 작은 침을 놓았습니다. 그러자 미로 위를 이리저리 탐색하기 시작한 쥐는 밝은 장소로도 곧잘 이동합니다. 침을 맞은 뒤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등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호르몬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쥐의 행동이 달라진 비밀은 바로 뇌 해마 부위 단백질에 있었습니다.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그 정신신경적인 문제가 생기면 이 소통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소통을 다시 잘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시냅스에 여러 단백질이 있는데요. 엠토리 결과적으로는 이런 시냅스에 단백질들을 더 많이 잘 만들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쥐는 이 단백질 수치가 정상 쥐보다 낮았습니다. 그러나 침을 맞은 경우 우울증 약을 복용한 쥐와 비슷한 수준까지 회복됐습니다. 연구팀은 우울과 불안 증세를 완화하는 치료 효과가 확인된 만큼 침 치료를 기존 약물 치료와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장기간 약물 복용에 따른 간 기능 손상 등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